3,000원으로 살 수 있는 다이소 할로윈 간식 리뷰. 별 기대 안 하고 샀지만 제일 만족스러웠던 아이예요. 360칼로리이고 귀여운 그림도 있네요. 성분표를 보니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네요. 제가 놀란 건 여기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바뀌었어요. 이거 약간 사극에 나오는 그거 닮았어요. 살려줄게 호박아. 네. 야, 그가 간지러워요. 빼줄게. 스위치를 켜니 발광하네요. 색이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맛도 여러 가지던데 실제 식감은 초반엔 식기 어려운데 갈수록 마이쮸 맛이 났어요. 호박봉이 귀여워서 합격. 헤헤. 네, 난 귀여워요. 밀크 초콜릿 16개가 들었어요. 머리를 백화님으로 잘랐어요. 색에 따라 맛이 다를까 했는데 똑같이 뽑기 초콜릿 맛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작은 초콜릿이 큰 초콜릿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얘는 일단 크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달았어요. 3초의 법칙을 떠올렸어요. 후딱 먹어서 다행이네요. 하나 먹으니까 더 못 먹겠어서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2,000원 간식 리뷰. 좋아요, 팔로우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팬이에요.